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브랜드네요.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 이븐타이드에서 제작이 되는 블랙홀. 네.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븐타이드가 야심차게 내놓은 블랙홀은 더욱 컴팩트해진 사이즈의 이븐타이드만의 압도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완벽하게 담은 하이엔드 리버브 페달입니다. 홀, 룸, 플레이트, 스프링 리버브부터 다른 차원의 분위기를 경험하는 듯한 환상적인 리버브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5개의 다른 프리셋을 지원하여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를 편집하고 손쉽게 저장하고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미디를 통해 최대 127개의 프리셋을 로딩할 수 있으며 이븐타이드 디바이스 매니저의 프리셋 목록에도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노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외관 먼저 훑고요. 사운드를 네. 많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그라비티, 오른쪽으로 돌리면 노멀한 디케이 값을, 왼쪽으로 돌리면 역 디케이 값을 설정합니다. 피드백, 리버브 피드백 값을 조절합니다. 노브를 돌려 인피니티 디케이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역삼각형 버튼 LED, 프라이머리 모드와 세컨더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드에 따라 LED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사이즈, 리버브의 공간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로우, 저음역대를 부스트하거나 컷하고요. 하이, 고음역대를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여기 보시면 프리셋 LED 레더가 있는데요. 선택한 프리셋을 LED로 표시를 합니다. 액티브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하며 프리셋 모드에서 프리셋을 불러옵니다. 프리즈 프리셋 스위치, 한번 누르거나 홀드하여 프리셋을 변경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프리즈를 온오프합니다. 역삼각형 버튼 LED를 누르면 세컨더리 모드로 진입하여 더 세부적인 파라미터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각 노브, 예, 세컨더리 기능명은 하단에 회색으로 명시되어 있어 프리딜레이 값을 0에서 2 1000ms까지 설정하거나 큐피터를 더할 수도 있으며 모듈레이션의 뎁스와 인텐시티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이븐타이드의 제품들에 비해서는 다이어트를 많이 한 제품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이븐타이드 디바이스 매니저 EDM이더라고요. 약자로 EDM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네. 이 EDM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이 이븐타이드 무시무시한 엄청난 이 리버브 소스들을 불러와서 편집하고 또 삽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이븐타이드의 모습을 절반을 닮았고 새로 나아갈 이븐타이드의 모습을 절반을 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븐타이드라는 브랜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이븐타이드라는 브랜드는 약간 무대 친화적인 브랜드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요즘에 이 H9 같은 스타일의 이펙터가 나오면서 이 조금은 더 이 무대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 이븐타이드만의 압도적인 사운드를 쉽게 불러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긴 했었지만 예전에 이븐타이드 제품들 같은 경우는 프리셋을 선택을 할 때 예를 들면 위로 올려서 만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번호를 아래로 내려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이거는 이 페달보드 위보다는 컴퓨터 옆에 위치를 했을 때 압도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제공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무대 친화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기능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븐타이드의 고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불편해요. 불편한 부분들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 기존의 이븐타이드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과 이 불편함을 좀 많이 해소시킨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노브를 좀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믹스 노브를 좀 많이 줄이고요. 기존에 지금 프리셋 2번에 있는 사운드에 저희가 이제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라비티를 좀 높이고 피드백도 좀 높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역삼각형 버튼 눌러서 세컨더리 모드로 진입을 한 상태에서 프리딜레이 값을 조금 깎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틀어볼게요. 인터스텔라죠. 완전 지금 인터스텔라 사운드가 그냥 나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 앞서서는 이븐타이드의 모든 이펙터들의 불편한 점을 조금 언급을 해드렸다면은, 불편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고 들어가야 되는 네. 그런 이펙터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항상 이븐타이드의 제품들을 다뤄볼 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지? 조작이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토로하다가도 연주를 한번 듣고 나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들으시면은 아니 이븐타이드 넥슬 편하다. 이거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네. 하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요 기준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사서 오래 썼다고 전제로 까면은 가능할 것이고요. 그쵸? 두 번째로 원래 기계를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은 뭐 그냥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세 번째, 뮤지션이시면 뭐 이쪽이 훨씬 더 숫자 적어지겠죠. 뮤지션 분들은 당연히 사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세 분을 제외하고 그냥 아무나 샀을 때 이거를 과연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거죠. 심지어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 뭔가 뭐 프리셋이라든가 저장 이런 뭔가 컨트롤 부분 자체가 약간 성격적으로나 이렇게 보는 게 안 맞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어려워하고 네. 뭐 그런 분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공간계 이펙터를 쓰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형님 말씀하신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뭐 어렵다 안 어렵다,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를 떠나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뭔가 통일적인 느낌이 아니고, 아까 뭐 대표적으로 뱅크가 위로 올라가는 것밖에 안 돼서 굳이 따로 미디 이거를 사서 연결을 해야지만 다운을 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를 하나만 사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맞습니다. 많이 나아졌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어떻게 만져야 되는 건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쉽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1차원적으로 이전에 제가 다뤄봤던 메리스의 제품들처럼 알트 펑션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역삼각형 버튼 LED를 껐을 때는 위에 상단에 이제 하얀색으로 적혀있는 게 노브의 기능이고요. 점등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세컨더리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하단에 있는 회색 기능명이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저희가 모듈레이션 효과를 한 번 더 더해볼 텐데요. 네. 여기 보이는 뎁스와 레이트 값을 좀 더 줘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공포 영화인데?
황병기 미궁을 연주하고 있어요. 아, 이런 모듈레이션 사운드도 연출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이번에는 프라이머리 모드로 돌아간 상태에서 룸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과하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얼마나 커질지. 동굴이 저기까지 가네요. 네. 이게 이래서 이븐타이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운드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이븐타이드가 워낙 사운드가 좋다고 늘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좀 오래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 사실 현영님과 같은 게 저한테도 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기본적 구동 방식과 무대 친화적이지 않은 느낌도. 근데 이제 잘 쓰시는 분 잘 써요. 그쵸? 잘 쓰는데 저는 그냥 딱딱딱 했을 때 딱딱 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뭔가 이걸 샀는데 또 뭘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싫었었었는데 확실히 이브타이드가 주고 있는 이 원래 자체 사운드적인 메리트는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 테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뒤에 따라오는 이 웨 시그널 자체가 주는 느낌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공간계에서 느껴지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로 이 연주자를 약간 이렇게 속된 말로 마탱이 가게 하는 위력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진짜 고급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급지다. 약간 이런 착각도 들어요. 이븐타이드의 제품들을 쓸 때마다 연주를 하면은 아 이게 과연 이 소리가 내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착각할 정도로 멋있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만져보도록 할게요. 룸 사이즈를 많이 줄여보고요. 그라비티 값을 좀 더 주고 아까 프리딜레이도 좀 줘서 네 아까 그 저기 모듈레이션 좀 줄일까요? 네 레이트랑 뎁스로 자, 여기서 제가 프리셋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3번.
자, 그리고 제가 프리셋 하나는 다 비워놨어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저희가 룸 사이즈랑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 더 많은 프리셋을 제가,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EDM을 연동해서 EDM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MIDI랑 연동을 했을 때는 127개의 프리셋을 제공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지만, H9이라든지 다른 이븐타이드의 공간계의 프리셋 자체가 기본적인 프리셋들보다는 약간, 야 니네 이거 할 수 있어? 약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친구에도 들어있는 기본 프리셋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스프링 리버브부터 룸, 홀, 플레이트 리버브, 그리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사운드, 우주에 있는 듯한 사운드까지도 연출이 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이펙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리버브 그리고 하이엔드 리버브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은총씨 먼저 블랙홀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독일 자동차 중에 벤츠가 있듯이 이븐타이드는 이븐타이드입니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그 얼마 전에 무슨 짤을 봤는데, 네, 좀 웃긴 짤인데 하여튼 도락이 있고, 하여튼 뭐 영화 무슨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장면인데 회색 고릴라 한 명 있어요. 도락이 막 뭐라 말해요. 근데 뭐라 말하는데 도락 위에는 BMW 마크가 있고 그 옆에 여자가 눈치 보면서 근데 그게 아우디예요. 근데 막 BMW가 고릴라한테 막 뭐라 설명을 해요. 근데 그 고릴라 위에는 벤츠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릴라가 이러고 있다가 막 도락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고릴라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뭐 막 주변에 막 그러다가 막 갑자기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막 그 다른 차 엠블럼들이 보기 시작해요. 사람들 몰려. 그러다가 콜라가 그냥 이 방송에서 뭐 그렇게 중간 손가락 내밀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뭐라 해봐도 나는 너네들만 신경 안 쓴다. 나는 그냥 나다. 너네들이 아무리 까불어 인해 전술로 와도 나는 벤츠다. 뭐 그런 거였는데 이븐타이드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운드를 찾게 되고 정말 이 그 공간계의 명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뭔가 그런 고집이 역시 넘보이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들의 지갑을 빨아먹을 블랙홀. 이 뭐랄까요? 이 좀 작심하고 만든 이펙터인 것 같습니다. 이븐타이드가 이 사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좀 더 컴팩트한 사이즈와 좀 더 쉬운 컨트롤을 채용을 함으로써 연주자들의 지갑을 활짝활짝 열리게 만들만한 아이템을 뽑아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블랙홀에 빠지지 않게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한 번쯤 빠져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리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압도적인 사운드 그리고 디자인도 잘 뽑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5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븐타이드 정상의 자리에 있는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해 나가는 모습. 다른 이펙터 브랜드들에게도 굉장히 멋진 영감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솔직히 이번에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얘네들도 메리스가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나왔을 때 견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케이스가 메리스 케이스랑 똑같아요. 그 장점만 다 쏙 빨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런 류의 브랜드들, 그러니까 메리스나 소스 오디오라든지 이븐타이드도 그렇고 이 점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는 각 브랜드마다 특색이 있지만은 이 조작에 있어서는 한 명이 정리를 하면 약간 그쪽으로 따라가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단점을 많이 털어내고 장점을 부각시킨 제품이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트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